요즘 부모님들 걱정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의 스마트폰이죠. 통신비도 통신비지만 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으면서 이 손에 달고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실. 쉬는 시간이 되자 저마다 스마트폰부터 꺼냅니다.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즐거운 수다의 소재도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애들 사는 거막 올리는 거 그거 보면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그리고 뭐 맛있는 사진 있으면 그런 거 봐요. 점심시간 밥을 먹는 중이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떨까? 어머니와 아들이 TV 앞에 앉았지만 자녀는 이미 스마트폰에 정신을 뺏긴 지 오래입니다. 혹시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대화가 단절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서운하지만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딱 하지 마라! 이 말을 잘 못해서 애가 스스로 하겠지라고 속으로만 앓고 있어요. 지도가 어려운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할 논리가 부족한 데다 규제할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자녀들과 의사소통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다음 규칙을 자녀와 협의해 정하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와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그좀 인내력을 가지고 좀 부모님이 하실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고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떨 때 자기가 더 많이 쓰는지 아니면 더 과다하게 쓰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 여러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상담과 치료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 초 전국의 학교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